당신을 찾아옵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가슴으로 말하다 동고동락.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막힌 새들을 뽐내는 상위 1% 아주 특별한 견동들. 하지만 천재는 하나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라이벌이 존재했으니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해 벌이는 돼지견들의 한판 승부. 하늘 아래 최고를 뽑기 위해 김현철이 나섰다. 상상 초월 박빙의 라이벌전을 크게 선발될 슈퍼스타는 누구? 혹시 당신의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자를 불러주세요. 해치지 않아요. 동고동락 라이벌 대 역동! 역동!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말이죠. 동해바다의 그 마린 도구죠. 대니 그리고 산골 물개 태몽의 화제상 잘 보셨죠? 이 두 마리의 경공이요. 오늘 개 헤엄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수요? 네. 개 헤엄의 진수? 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잘하시네요? 개띠잖아. 자, 그렇습니다. 네. 과연 말이죠. 최강계는 누가 될지 지금 확인하시죠. 동해의 마린 도구 대니와 산골 물개 태몽의 대격돌. 과연 그 승자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바닷가 생활 4년이면 바다 수영쯤이야 식은 죽 먹기? 높은 파도를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은 한 마리 물개가 따로 없으니 물을 안 무서워하고 수영을 좋아하더라고요. 해가 그 비결은 커다란 발과 오리발을 연상시키는 물갈퀴. 높은 파도도 두렵지 않다. 동해 바다를 접수한 대니가 오늘 대결의 첫 번째 주인공. 라이벌 대격돌 두 번째 주인공은 태봉이가 물이 차고인데 어떻게 태봉아 이리와. 땅보다 물속이 더 편하다는 산골 물개 태봉이. 아주머니의 부름에 잠시 밖으로 나오는가 싶다가도 금세 물속으로 풍덩.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물속에 주둥이를 넣은 채 잠수 실력까지 선보이는 녀석. 허허, 물은 개도 춤추게 한다. 물줄기를 따라 펄짝펄짝. 최고의 마린 동구가 되기 위한 두 견공의 불꽃 튀는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대결 장소는 김포의 한 애견 수영장. 자, 둘 다 봐주죠. 예, 강릉에서 왔어요. 자, 산골 수영의 강자입니다. 태봉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 오, 너무 잘생겼어요. 태봉이가 산골에서 수영을 잘한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바다예요. 오, 바다에 산다. 예, 바다 수영에 또 예, 네. 전문가예요. 대리! 그런데 어째 개보다 주인 아저씨가 더 긴장하신 듯 보이고. 뭐 어쨌거나 두 번째 선수 대니 입장 완료. 예, 준비. 인사. 하지만 인사는커녕 무섭게 지저대는 태봉이. 만나자마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데. 어허,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태봉이를 진정시킨 후. 네, 오늘 예. 이 경기에요. 예. 아하, 조재호 훈련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결의 심사를 맡아줄 분은 조재호 훈련사. 심사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일 먼저 심사 기준은 예? 강아지 속도? 속도. 들어가서 아,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예. 도착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 개인기. 강아지가 다른 개인기가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드릴게요. 자, 네. 본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갑니다. 본격적인 대결을 위해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태봉이와 대니. 반대편에선 녀석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들고 주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1번 레인 태봉이 대다리 올렸어요. 대다리 올렸어요. 2번 레인 대니입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경기 시작.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물속으로 뛰어드는 두 마리의 견공.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 간발의 차로 태봉이가 앞서는 가운데 결승점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그때 잘 나가던 두 녀석이 어허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경로를 이탈해 엇갈린 상태로 결승점에 도착. 일단 태봉이가 먼저 도착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태봉이의 승리?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 결국 심사위원과 제작진의 상의 끝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재경기가 결정됐다. 개 수영에서도 라인 이탈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갈 길을 가야지 남의 길을 가면은 사람이든 개든 안 된다는 거예요. 심기일전하고 다시 출발선에 선 선수들. 준비! 시작! MC의 출발 신호와 함께 재경기가 시작됐다. 과연 이번엔 진검 승부를 가릴 수 있을까? 이 녀석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한데 태봉이가 조금 앞서는 가운데 물속을 들여다보니 자세가 살짝 어정쩡한 데니에 비해 태봉이는 네 발을 쭉쭉 뻗는 안정된 자세. 하지만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태봉이. 과연 그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태봉이 승!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데니. 그에 반해 태봉이는 승리를 만끽하듯 물속에서 여유로운 자세로 유유히 개헤엄을 즐기는 녀석. 아주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태봉이의 갈라쇼 함께 하십니다. 승자의 여유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견공 갈라쇼를 선보이는 녀석. 바로 이것이 진정한 물개 자태. 내가 이 생김새는 이래도 마음만은 물개래요. 결국 제작진까지 나와서 태봉이를 내보내는데 물속에선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던 녀석이 밖으로 나오자 팔이 땅에 붙어버린 듯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제 먼저 나머지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각자 개들의 개인기 시간입니다. 데니의 개인기는 바로 물속으로 과감히 몸을 던지는 이 다이빙 되겠습니다. 물을 향해 몸을 던지는 과감함과 유연한 몸동작. 조금 전 경기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네 발 쭉쭉 뻗어가며 멋진 수영 솜씨까지 뽐내는데 그런가 하면 태봉이의 개인기는 바로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잠수. 단순히 물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뜬 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장난감까지 물고 나온다. 찾아오고 있는데 찾아왔어. 아, 대단합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경기. 심사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모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물 밖으로 나오고 결과만을 남겨둔 상황. 저는 먼저 심사 결과가 어떤지 말이죠. 태봉이나 둘이나 둘 다 수영을 되게 잘하는 게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속도나 이제 개인기 이전인 거네요. 과연 오늘 대결의 최종 승자는? 최종 승자는 태봉이로 정했습니다. 아, 태봉이다! 바로 산골 물개 태봉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던 게 물을 더 좋아, 어떤 개가 더 좋아하냐를 많이 봤는데 태봉이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승자는 태봉이로 정했습니다. 진정으로 물을 사랑하는 태봉이를 최고의 마린 도구로 인정합니다. 라이벌 대격돌 그 여섯 번째 이야기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집착견. 도구동아 라이벌 대격돌. 자, 태봉이가 재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바닥을 노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말이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쯤 되면 말이죠. 예, 아실 거예요. 태봉이가 뭘 물고 있었죠, 이래? 돌 물고 있었죠. 돌 물고 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이죠. 태봉이에게 네.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견도 말이죠. 네. 뭔가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네. 네.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말이죠. 네. 걔들의 스케줄이 바빠요. 네. 자, 갑시다. 경고동나 라이벌 대격돌. 제작진이 다시 찾은 곳은 태봉이가 살고 있는 강원도 산골 마을. 안녕하세요. 어, 지금 태봉이 어디 있어요? 태봉이가 조금 전에 와서 놀았었는데 오늘 또 태봉아! 아주머니와 함께 태봉이를 찾아 나섰는데 에이구, 오늘도 어김없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영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잠시 후
물속에서 태봉이가 물고 나온 것은 돌? 물속에서 돌을 물고 나온 것도 모자라. 가자. 물고 있던 돌만 살짝 뺏었을 뿐인데 태봉이 난리가 났다.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돌을 던져주시는데 아이고 하필 떨어진 곳이 소나무 가지 사이. 돌을 찾겠다는 태봉이의 무서운 집념. 야야 저러다 땅굴 파겠다 너. 태봉이 사전에 복이란 너 없다. 답답한 심정이에 오죽할까 싶지만 정말 돌이 그렇게도 좋니? 태봉아 엄마가 좀 도와줄까? 엄마가 좀 도와줄까? 보자 이거 봐.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돌을 주워 입에 물려주고 나니 그제야 편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하지만 태봉이의 돌 사랑은 지금부터다. 그렇게 커다란 돌을 물고 왔으면서도 돌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으니 뭐 돌만 봤다 하면 크기, 불문, 종류, 불문 일단 입에 물고 본다는데 이렇게 문 돌을 가지고 보란 듯 아주머니 옆에 서는 녀석. 어허, 태봉이는 왜 이렇게 돌을 좋아하는 걸까? 태봉이가 돌문 이거 아마 자기 있는데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돌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땅에나 주세요, 태봉이 주세요. 줘. 혹시나 빼앗길까 아예 고개까지 돌려버리고. 아, 돈 주세요. 다른 건 다 해도 돌 앞에서만큼은 체면 불구 과감한 애교 작전에 황소도 울고 갈 고집까지. 돈 주세요. 아유 얼마나 공부를인지 아주. 일로 빨리 말리자. 심지어 털을 말리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입에 문 돌만큼은 꼭 챙긴다는데. 절차 돌을 물고 왔어. 아이고. 태봉이 가는 곳에 돌 간다고 눈앞에 돌이 보여야 안심을 한다는 녀석. 태봉아, 여래 가만 놔두고 자자. 가만 놔두고 자자.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혹시라도 누가 돌을 가져갈까 안절부절. 앞에 있는 제작진이 영 신경에 쓰이는지 좀처럼 눈을 감지 못하는 녀석. 정말 돌에 대한 태봉이의 애정만큼은 대한민국 제일이다. 한참 걱정이 안 돼야지 하는데 지금 이러고 누가 가져갈까 걱정돼가지고 노래 붙잡고 자. 옳지. 안 가져갈게. 돌에 대한 무한 애정. 태봉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두 번째 대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제작진.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바로 지난 수영 대결에서 대니와 태봉이 심사를 봐주셨던 심사위원. 아 여기에 그때 네. 못 말리는 개가 있다. 저도 훈련사지만 정말 못 말리는 개가 있거든요. 네, 한번 데리고 올게요. 네. 전문 훈련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그 정체가 궁금하다. 오호라 일단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백스텝까지 마다하며 녀석이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원반? 일명 프리스비라고 하는 플라스틱 원반으로 주인이 던지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이 녀석은 뭔가 다르다. 일단 원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요란한 점프 실력에 비해 정작 원반 무는 실력은 아이고 어째 안타깝다 정말. 게다가 보통 주인에게 원반을 가져다 주는 여느 개들과는 달리 일단 한번 문 원반은 좀처럼 놓는 법이 없으니 원반에 대한 집착만큼은 대한민국 제일. 엎드려 이것만 보면 아주 거의 정신을 놔버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원반을 위해 몸을 날리는 것쯤은 예사. 못 말리는 원반 사랑에 빠졌다는 필라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셰퍼드 가문의 후손답게 힘든 훈련도 거뜬히 통과. 잘해. 훈련사의 말 한마디면 어떤 자세도 어떤 동작도 한 번에 오케이. 하지만 엎드려 기다려. 원반만 눈앞에 보였다 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니 그동안의 훈련도 원반 앞에서는 무용지물. 일단 한번 문 원반은 어지간해서는 놓는 법이 없다고. 하나, 아웃!
게다가 그냥 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껍을 씹듯 잘근잘근 씹다 보니 원반이 남아나질 않는다는데. 여태까지 찢어먹은 개수가 한 2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200장 넘나? 이게 저 녀석이 다 사고친 원반이야. 아이고, 남아있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온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보통이죠, 다. 해손 속도로 치면은 저 뭐 국내 최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원반 앞에서 마냥 신이 난 녀석.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어 보이는데. 원빈도 아닌 원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진 필라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돌변 태봉이와 원반견 필라, 과연 최고의 집착견은? 한편 태봉인 이번에 돌을 물고 있으면서도 연신 다른 돌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돌 저 돌 골라무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돌 하나 물고는 마치 계산장군 마냥 아주머니 옆에 당당히 앉아있는 녀석. 호기심 발동한 제작진 태봉이 돌을 들고 36개 주랭낭. 어, 그런데 태봉이 녀석 저승사자 쫓아오듯 죽기 살기로 쫓아간다. 결국 돌을 되찾아 돌아오는데. 태봉아, 밥 먹자. 밥 먹자. 태봉이 밥 먹자.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사료통 안에 돌을 올려놓고 먹는다는 녀석. 야,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하다 못해 하루 종일 돌을 끼고 산다는 별난 녀석. 제가 별나, 마이 별나. 어허, 그깟 돌이 뭐라고 돌이라면 먹던 밥도 내팽개치고 돌 찾아 산말리.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개 한 마리. 태봉이 섹시. 하지만 여자친구는 본체 만체 여전히 돌에만 빠져있는 태봉이 덕에. 에휴, 우리의 여자친구는 내가 탈 노릇. 보다 못한 봉자 돌 탐구에 들어갔다. 어머, 이 돌이 나보다 예뻐? 진짜 별것도 없구만. 어, 모났어. 태봉아, 태봉아, 이거 바꾸자. 태봉아, 이거 바꾸자. 견궁 최고의 장난감이란 공 역시 태봉이에겐 관심박 일편단심 돌뿐이라는데. 내가 저 공을 엄청 많이 사다 줬어요. 그래서 물에도 다 갖다 버리고 와. 그냥 버리고 저 돌 하나씩 물고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돌과 비교할 수 없으니 못 말리는 태봉이의 돌 사랑. 과연 이번 대결 기대된다, 기대돼. 같이 해보지 않아서 이길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돌은 남한테 치지 않을 것 같아요. 돌 무는 데는. 하지만 대결 상대인 필라도 만만치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원반에 대한 집착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필라. 아, 근데 원래 무력이라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게 좋아야지 원반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오바돼가지고 흥분을 잘 가라앉히지 못해요. 원반만 보면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만해. 심지어 원반을 밖으로 던지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울타리 밖으로 점프. 어? 아예 담까지 훌쩍 넘어 원반을 주우러 달려가는데, 원반이 있는 곳이면 못 갈 곳이 없으니 넓은 밭을 가로질러 잘 보이지도 않는 원반을 용케 찾아낸 녀석. 그리고는 원반을 입에 본 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컴백홈.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기다 던져도 맨날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 물을 먹으러 갈 때도 절대 놓지 않는다는 원반. 일단 눈앞에 보여야 마음을 놓는단다. 저것은 개껌도 아니고 육포도 아니여. 아무튼 저것을 물고 있는 쟤는 정상은 아니여.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필라의 원반 사랑은 막을 길이 없으니 이번 대결에서 과연 태봉이의 2연승을 막을 수 있을까? 필라의 집착을 뛰어넘는 그런 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집착을 뛰어넘는 개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돌변 태봉이와 원반견 필라의 라이벌 대격돌 개봉 박두! 태봉이와 필라의 불꽃튀는 라이벌 대격돌. 최고의 집착등을 가리기 위한 다양한 대결들. 과연 태봉이와 필라는 삼겹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창과 방패의 대결, 그 결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고동락 두 번째 이야기.
제기어잠의 야성찾기 프로젝트. 날카로운 눈빛. 세계 3대 맹수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존재 제규어. 그런데 머리는 안 돼. 집안 망신 제대로 시키는 녀석들이 나타났다. 맹수 가문의 위기. 귀엽기만한 아기 제규어의 야성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가롭게 동물원을 거닐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그것은 나미로 세계 3대 맹수라는 제규어. 그리고 그들 옆에 떡하니 앉아있는 이 사람 때문인데. 맹수 제규어를 제 집 고양이 다루듯하는 사육사. 아니 근데 지금 맹수 우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8개월 되는 건가? 날이 나니 자매예요. 근데 지금 동사가 좀 좁다 보니까 활동한 공간도 없고 해서 같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사육사만 구분 가능. 그냥 봐선 똑같이 생긴 녀석들. 아저씨, 나 누군지 몰라? 에이, 그럼 배워야지. 내 얼굴 잘 봐, 어? 누구게, 맞춰봐, 어? 동네 건달 마냥 괜한 시비를 거는 남이. 아니, 날인가? 뭐 아무튼, 꼼짝 못하는 촬영팀 모습에 아예 재미를 붙였다. 장난기 제대로 발동한 녀석, 이제 주머니까지 손을 대는데. 어허, 새 장난감이 마음에 드는지. 느긋하게 자리를 잡는 녀석. 그런데 이런 평화가 계속될 리 없으니. 아이고, 자매지간에 싸움 났다. 결국 아빠가 나서는데. 어? 너도 언니가 돼가지고 맨날 장난치고 너도 마찬가지야. 어? 여보. 응? 아빠 말엔 꼼짝 못하는 제규어 자매. 얘네 어떻게 처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잘 돌보지 않았어요. 잘 돌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할 수 없이 훈련을 시켜서 용품을 시키게 됐어요. 그때부터 죽였죠. 몸이 약한 새끼들을 어미는 그냥 버리고 만 것인데 대신 사육사와 함께 살아온 지 언 8개월. 녀석들은 어리광은 좀 심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다. 그날 오후. 나리야. 나리. 산책 가자. 제가 동물사를 자꾸 해가지고 산책을 좀 나갈까 싶었어. 좀 큰데 가서 좀 많은 것도 보여주고 몸짐도 좀 일으키기만 하려고 밖에 데려 나가요. 모처럼 산책에 나선 나리와 아빠. 녀석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한 마리씩 번갈아 산책을 한다는데 맹수를 우리 밖에서 만난 사람들 많이들 놀란다. 우와, 좋네. 워낙 좋아해가지고 동물을. 강아지 키우는 것 같아. 어미를 못 봐서 그러지. 무섭진 않은데요. 동물원의 인기 스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녀석.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산책을 계속하는데 근데 그 앞에 염소 우리가 나타났다. 처음 보는 염소들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 제규어 처음 보기는 이쪽도 마찬가지. 제 발로 다가가는데 으니 서로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 어? 근데 어째 맹수 쪽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얼마나 놀랐는지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간 녀석. 어떻게 내려갈지가 또 문제다. 고민하는가 싶더니 용기를 내서 점프. 아이고, 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땅과 정면으로 박치기 한 녀석. 다쳤어. 왜 그래? 눈탱이 반탱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뛰냐? 제규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놀란 녀석이 기댈 곳은 오직 사육사 아빠 품. 머리는 안 돼. 아기처럼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녀석. 심통난 걸 괜히 카메라에 화풀이한다. 하자 나리야. 에휴, 상처뿐인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우연히 들른 곳은 바로 제규어 무리가 모여 사는 곳이었다. 착지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미와는 달리 원래 엄청난 점프력과 순발력을 지닌 제규어. 얘네들이 그 아까 나리 하고 나미 엄마 아빠예요. 부모와 함께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제규어의 본성도 살아났을 텐데. 엄마 아빠처럼 나리 나미도 용감해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이렇게 크고 저하고 이렇게 행동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겁쟁이 나리와 나미 참에도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 이른 아침부터 산책?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움직이는 데서 초점을 잘 맞춰요. 방향감으로 여기고 잡고 뛰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제규어 야생성 키우기 훈련 그 첫 번째. 자, 여기 장난감이야 아가리. 자, 가! 사육사 아빠와의 특별 훈련 시작되는데.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는 고양이과 동물의 특성을 살려 사냥 본능을 일깨워 주려는 것인데. 제법 잘 따라가는 나리. 지치지도 않는지 아주 열심이다. 이리 와 줄게. 이리 와. 나미 이리 와 줄게. 네 좋아하는 거야. 잘했다. 잘 따라오는 녀석을 보며 아빠도 흐뭇한데. 숨 좀 고르나 했더니 두 번째 훈련을 위해 찾은 곳은 나무 아래? 모험심도 키우고 공포심을 좀 없애기 위해서 나무 타기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제규어들은 원래 나무를 잘 타요. 저까지 올라가려나? 아유. 두 번째 훈련, 나무 타기! 올라가도록 하여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만큼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오지 마, 고영아. 다리야! 그래서 이번엔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성공인가 싶더니. 아이고, 역시 쉽지 않은데. 뭐든 했다 하면 3세 번은 기본. 근데 이번에도 실패다. 지금 이렇게 가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대책 마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받침대를 좀 이어준다든지 공포심이 생겨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잡고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한 번에 하나씩 단계별로 가르치려는 사육사. 올라가기 쉽게 발판을 마련하는데. 나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얘기예요, 아니야. 올라가봐, 내 거잖아. 조심조심, 겁 많은 나리의 소심한 발걸음. 하지만 효과가 있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더니 어느새 제법 위에 있는 가지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나 경험이 없는 탓에 안절부절 버티기 들어가는 녀석. 아, 저기 안 되겠어 아빠, 나 내려갈래. 저 아빠 비키라고 비켜. 나 안 해. 그러나 뒤로는 못 가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조심 몇 발자국 떼보는데. 아이고, 그만 초보다운 실수가 나왔다. 아, 떨어졌구나. 봤어요? 응? 나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온 거야, 내 발로. 어?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높은 데 떨어져도 이렇게 이제 충격을 흡수하게끔 공처를 말아버려요. 그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잘 많이 안 다치죠. 상심한 녀석 앞에 이번엔 페트병을 흔들어 보는데. 오, 효과가 있다. 위만 보며 달리니 단숨에 성공. 움직이는 사냥감을 추적하듯 페트병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나무 중간까지 온 것.
녀석의 사냥 본능이 두려움까지 없애준 것인데 아빠의 훈련이 통했다. 이제 아슬아슬 꼬리로 균형을 잡는 여유까지 부리고 아무튼 진짜 제규어 다 됐다. 야야 이리 안 와? 어? 이까이까 진짜 너는 말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넌 진짜 탄입감이야. 어? 그냥 이걸 아유 진짜 단입도 안 되는 걸 그냥 아유 아 그리다 보니까 이제 급도 많고 하니까 자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로 어우, 지금 한 3m가 넘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뿌듯해요. 어리광쟁이로만 보였지만 그 안에 맹수의 본성을 품고 있던 아기 제규어.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사육사 아빠가 함께 할 것이다. 동고동락 세 번째 이야기, 지상렬의 애견 심리 상담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과 타고난 입담으로 승승장구. 상담소장 지상렬. 말 한마디면 맹수 같은 개도 순한 양이 된다. 이용정 교수. 힘으로 해결할 일은 내게 맡겨라. 전격 승진한 문과장 뭉치. 동물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패트리스 라이언.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오늘의 의뢰인은 개그우먼 김현정. 근데 이 분위기는 뭐지? 지상렬은 각성하라! 책임져라! 도성하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카카 날동아요. 말을 더 안 들어요. 지난번 상담에서 무는 행동을 교정받은 카카. 사랑의 목마른 유기견 날도 그리고 새 가족이 된 막내 사비까지. 너희들 왜 또 온 거야? 너희들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야! 카카! 두 달 전 상담 요청을 했던 김현정. 가장 큰 문제는 카카가 저만 물어요. 이게 지금 카카가 잡히는 거야? 어휴 개보로 잡겠다고 대로 해, 어? 가죽 장갑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매까지 들었지만 오히려 주인을 위협하던 카카. 애견계의 이놈 아저씨 이용정 교수가 직접 나섰는데. 그의 다정한 손길 한 번에 카카는 전혀 다른 개로 변신. 저희가 살린다 그럼. 엄마 현정에게 복종하도록 서열까지 바로잡아 품에 안겨줘서 카카의 못된 버릇 싹 고쳐줬는데 여긴 또 왜 온 거야? 어? 제 요구사항은 평생토록 저에게 반항하지 않는 카카의 모습과 좀 더 밝아진 날개의 모습과 저를 존중하는 사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지상렬을 각성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책임져라! 지상렬! 각성! 각성하라! 아, 왜 왔어, 연정아? 제가 여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어? 아주 얄팍하게 우리 얘들을 얄팍하게 고쳐주셨더구만. 뭐를 뭘 어? 얄팍하게 고쳐? 그날만 말 듣고 그 다음날부터 똑같잖아요. 그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아니, 카카가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새는 여자를 더 좋아해. 아니 카카의 취향이 변한 것까지 상담소 탓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 이제 남자를 무서워해서 내가 남자를 집에 못 끌어들인다니까요 오빠. 아, 큰일 그래? 났어요. 그냥 너 자체를 못 끌어들이요. 아이, 뭐 카카 자꾸 아이, 이게 총이었으면 쏴버리면 좋은데 말이야. 야, 팡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이게 언제 조건데 이런 거 하고 다니네. 사람도 명해. 야 들어와 추워. 야, 4월 달인데 입에서 고드름 나오게 생겼다. 너무 춥다. 아, 들어와. 봄은 언제 와? 야, 애들은 무슨 고생이니? 먼 길 찾아왔으니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우리한테 조금 그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그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때랑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봐야지. 교육의 필수품 목줄에 대해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카카. 주인에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까지
한나를 고쳐놨던 이번엔 숨어있던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노화가 시작된 날도 각종 질병에 노출된 상태. 새로 가지게 된 사비 또한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독특한 식습관을 보인다는데 이 정도면 일반 상담으로는 불가능. 특급 서비스로 고객님 마음 좀 다독여줘야 되겠다. 누가자. 에이, 날도 조용. 야, 현정아. 그리고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어? 왜냐면 여기저기서 또 다 서비스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저거 다 띄고 남는 것도 없어요. 이제 나 개벽다고 된다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입 싹 닫을 테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한 몇 년간 봐주시는 걸로. 몇 년은 아니고 오늘 딱 네. 1회로 끝내. 지금 들어가가지고 우리 네. 선생님들 계시니까 이제 한번 네. 물어보면 알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걔 용안을 딱 보면 알아. 근데 어디가 우리 애들은 건강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애견계의 허준, 구주희 원장님. 특급 서비스다 보니 평소 안 하던 애견들의 건강 검진까지 해주기로 했다. 안녕, 자기 안녕. 안녕. 특히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비의 뱃속 상태까지 야무지게 점검해 보는데 검사 결과 날로는 심각한 치석으로 인해 치은염이 진행 중이었다. 그동안 입 냄새 꽤 났겠어. 지금 이제 어려서부터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네. 특히 양치를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먼저 입안에 손을 넣는 훈련을 통해 거부감을 없애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칫솔질은 사람처럼 잇몸에서 시작해 아래로 쓸어 내리듯 하면 오케이. 이렇게 보통은 이게 안 되잖아. 저 안에도 이빨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아이고야. 잘 보이지 않는 어금니는 주변에 침샘이 있어 치석이 더 잘 생기는 부분.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날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꼭 하는 거야. 야, 몸무게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한 7-8kg 나가나. 최근 급격하게 살이 찐 카카. 아직 비만까지는 아니고요. 네, 약간 네.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약간. 네. 약간.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약간 요 배 쪽에가 네. 네, 좀 지방이 많이 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보호자분들도 집에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집에서요? 네.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애견 비만도 체크법. 척추뼈와 갈비뼈가 만져지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총 다섯 단계로 나뉜다고. 뼈가 전혀 만져지지 않는 카카는 그나마 허리선이 살아있어 4단계 과체중. 사비는 아까 방사선처럼 네. 했는데요. 네. 그 원래 정상적으로는 위나 장에서 보이면 안 되는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병 봤을 때 혹시 뭐 특별한 거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종이가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이? 보통 개들도 물어뜯긴 한다. 하지만 사비는 왜 삼키기까지 하는 걸까? 그러다 보니 녀석 뱃속엔 별게 다 들어있다. 장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거의 모든 장의 위치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있고요. 종이가요? 조그만데 그게 어디가 들어가니?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거 정상적으로 복강에 존재할 수 없는 물질들이고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비의 속사정. 이게 뱃속이야? 쓰레기장이야? 네, 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위내는 없는데 위를 통과해서 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같이 놀아줘야 돼. 아니 그러면 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네. 상담 받은 대로 그대로 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카카가 끝나는 이거 이빨 드러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토크체인을 할 이거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씌우다가 물리는 거예요. 내가 토크체인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채는 거야. 네. 그래서 안 돼. 이리 와. 오, 이리 와. 오. 물었어요? 오, 물었어요? 물려 그래. 오, 오 카카. 야, 큰일 났네. 이게 어 심각하네. 이게 말로만 듣다가 심각하네. 지성률의 말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는 예민한 카카. 큰일이야 큰일. 남다른 고객의 특성상 오늘 쉽지 않겠다.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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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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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제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주인 옆에 붙는 것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이게 뭐야? 목줄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카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카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걸어보는데. 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가자. 아이고 이뻐. 어, 앞으로 가잖아. 아니, 앞으로 가잖아. 앞으로. 그렇지. 옆에, 옆에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지서장, 저런 애도 고칠 수 있을까? 와. 절대 굴복하지 않는 쇠심줄 같은 카카의 성격. 버티기 기술 하나는 탁월하다. 좀 줄을 짧게 잡고. 어? 네. 어? 가자. 가. 힘으로 네? 목줄 푸는 잔재주만 늘었다. 저 어떡하니. 가자. 따라와. 줄을 손으로 밀쳐가며 강하게 거부하는 카카. 이런 녀석과 산책이나 가능할까? 카카는 왜 안 하던 멋된 버릇까지 생긴 걸까? 이리 와. 이리 와. 야. 아, 안 돼, 이거 안 돼. 웬만하면 하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현정아. 네. 미국에다 저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다. 패트릭스 라이언한테. 어. 얘가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심리적으로 이 패트릭스 라이언이랑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어. 어? 오케이, 미국 현지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반항이 한층 심해진 카카의 속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태. 눈빛만으로 동물의 마음을 스캔하는 패트릭스 라이언. 이 언니의 능력이 절실하다. 에이, 패트릭! 라이언! 예전에 그 라이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사랑을 많이 주고 이러면은 카카도 그렇고 날들도 그렇고 많이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여기 이 현정 엄마가 카카하고 날도한테 잘해줬는지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Kaka's asking for more food. And Naldo was asking for more music, which is more of a connection with you. So you're doing great. 요즘 너무 살이 쪘길래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료도 아주 조금 줄이고 간식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아, 음식 생각만 하는구나. 아. Naldo was talking about, I don't know if you've been playing more music. For Naldo or not. 네, 그 날도랑 같이 저랑 막 놀고 그런 거 이렇게 멜로디언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라이언 제가 우리 날도 노래 좀 한번 들려드릴까요? 야, 이 와중에 자식 자랑에 나선 김현정. 봤을 때 위탄 나가도 되겠는데? 아, 노래 잘하는데 위탄 네. 나가도 되겠어. 그때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웅종 소장님이랑 지 소장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원래 카카는 남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그 이후로 남자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계속 피해 다니더라고. 네. He's avoiding more male energy now because that one introduced something painful and aggressive. 이거 저 초크 체인 있잖아요. 초크 체인만 채우면은 얘가 지금 난리가 나요. You know, he didn't like the squirt bottle, you know, the water gun. And then now you're introducing something more painful. And so that's not creating a good connection. 주인을 물고 공격하던 카카를 목줄로 제압했던 이용정 교수. 얘를 이기게끔 만들어요. 어,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간단한 역할극으로 복종 훈련도 했었다. 네.
가격으로요. 덕분에 착한 사람인 현정을 좋아하게 됐지만 반대로 나쁜 사람으로 각인된 남자를 싫어하게 된 것. 개들의 신이 카카에겐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인 것인데. 아, 근데 솔직히 이제는 못 믿겠어요, 내가. 이거 봐, 이거 봐.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믿고 맡겼어요, 소장님한테. 굉장히 팬이었고. 근데 더 악화가 됐어요, 요즘은. 악화가 진짜로. 됐어요? 그리고 이용종 소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 네. 네, 오늘 이제 혼자 하는. 혼자 이제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 그래 그때는 저 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야, 이거 최초 공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잘 봤다가 네, 네, 이 네, 방법 그렇지.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역시 개들의 신 이용정 교수, 먹을 살며시 잡아주는 노하우로 단번에 카카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리고 카카를 위해 새로운 목줄까지 준비했다. 길이만큼이나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훈련법. 개가 주인에게서 멀어지면 바로 목줄을 당겨 자극을 주고 가까이 오면 칭찬하는 것이 포인트. 주인 혼자서도 반항견을 순종형 애견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훈련법. 좀 온다. 운동장 몇 번 걸었을 뿐인데 카카 완전히 변했다. 너는 뭐냐 도대체. 확실한 검증을 위해 직접 나선 김현정. 카카 이리 와. 아이 됐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카카의 반항기. 이래서 사람이나 개나 배워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확실히 착해진 카카. 이 정도면 오케이? 여기서 확실히 하자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야. 자, 오늘 뭐 카카하고 우리 뭐 날도 하고 걔 막내 누구죠? 사비. 사비. 사비까지 해가지고 오늘 다 같이 오늘 그 함께 시간을 해봤는데 어떻게 현정 양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늘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오늘 현정 양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AS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내가 또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견 심리 상담소에서 아니 뭐 이런 걸 다 요 선물을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 요 사료 있고 또 샴푸도 있고요. 예. 아우, 요즘 머릿결이 많이 서 있는데 참 다행이네요. 네. 찜기가 없어지네요. 엄청 고기다, 고기. 육포요, 육포. 육포 좋죠. 미국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소금 고기와 다른 게 없죠. 자, 지상렬의 애견 심리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며칠 후 다시 찾은 의뢰인의 집. 워낙 까다로운 고객이라 상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도왔다. 아, 뭐 일단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 같은데. 하지만 인형 눈알 뜯는 버릇은 여전한 사비.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먼저 재빨리 삼키지 못하도록 빼내주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놀아줘야 한다. 덕분에 카카와 날도 신났다. 그리고 반항기 싹 버린 카카. 와, 이빨 안 들었는지 봤지? 이빨을 안 들었지? 저 요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산책할 끝나? 고객님, 이번 상담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용종 소장님과 초크체인의 찬사의 말을 보낼 수밖에 없네요. 저희 카카 평생 못 고칠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지상렬의 애견 심리 상담소.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하다.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군.